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청와대 경호원 기간단총 노출. 야, 오늘 시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 좀 섬뜩해 보이긴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 논란의 시작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예. 네, 지난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 의원은 이때 청와대 경호관이 품속에 총기를 노출한 사진을 지금처럼 공개를 하면서 섬뜩하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모인 시장에서 경호관이 기간단총을 이렇게 보이게 든 것은 경호 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청와대가 이에 대해 대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어서 고도의 경계 태세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통령뿐 아니라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기본 수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하 의원은 기관단총을 보이도록 노출한 경우가 적절했느냐가 질문의 핵심이었다면서 청와대는 동문서답하지 말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이번 기관단총 노출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또 경호 작전 중에 총기를 노출하고 있는 경호원들의 다른 사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았던 다른 사진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지난 청와대 사진들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관단총은 조금 좀 과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는 지금 우레옥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상표 등록했던 걸 말하는 거 보죠? 네, 식당 상표 중에 등록된 상표 네. 중에 가장 오래된 상표였는데요. 네. 가장 오래된 상표는 냉면집 우레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예. 따르면 우레옥은 1969년 11월에 등록돼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미조리, 세 번째는 남강이라는 식당이었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순서는 개인의 등록인데요. 법인이 등록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저 3위짜리에 신세계가 들어갑니다. 가장 오래된 외국 상표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을 한 것 중에서. 네, 외국 상표 중에는 그 영문으로 된 맥도날드가 가장 오래된 식당업 상표인데 네. 등록일이 69년 2월입니다. 오. 그러니까 우레옥보다 먼저 등록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맥도날드가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한국 미세먼지 최악 5강. 아유, 이 정도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나라로 뽑힌 5개 국가는 1위가 인도, 2위가 중국이었습니다. 예. 베트남, 우리나라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뒤를 이었는데요. OECD의 2017년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5.1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또 OECD 자료에 이들 5개 나라의 공통점이 모두 석탄 발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두드러졌는데요. 예. 우리나라 석탄 발전 비율은 46.2% 정도인데 OECD 평균 27%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